나이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는 김내화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서 이제 김혜수 선배님께서 포트타임을 가져서 본인도 모르게 앞쪽으로 김혜수님, 네. 오늘 정말 소녀처럼, 네, 너무 아름다우시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성동일 씨가 포트타임을 위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정말 수트가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 오른쪽. 예, 그리고 정면. 네. 그리고 왼쪽을 국민 경찰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혜진 씨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자여자하고, 예,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요. 자. 자, 이번에는 우리 김내원 씨와 김혜숙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개봉하는 희생부활자 파이팅! 파이팅! 네? 희생부활자 흥미로운 소재만큼이나 기대되는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 김내원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희생부활자의 김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희생부활자의 아, 레원 씨 엄마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생부활자의 손영태 역을 맡은 성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생부활자의 수연 역할을 맡은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생부활자 감독 곽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김혜숙 씨가 희생부활자고 김내원 씨가 아들인데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김내원 씨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아들입니다. 7년 전에 이제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위협하고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살인범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맞는지 아닌지는 영화 보시면 알고요. 그 엄마의 그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희생부활자로 살아 돌아온 엄마 최명숙. 그 세계에서는 그 89번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RV 환자인데 7년 전에 이제 그 죽음을 당한 사고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 후에 7년 이제 후에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살아 돌아온 엄마입니다. 무섭죠? 아들을 공격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시나리오를 받고 좀 본인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원래 영화를 그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서는 저는 감독님 말씀 그 딴 분 감독님들이 반을 보고 덮었다 그러셨는데 저는 보다가 일단 덮었어요. 예, 네, 왜냐면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근데 다시 읽어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완벽한 미스터리 스릴러물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정말 반전에 반전에 정말 너무나 예, 푹 빠져서 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좀 의외의 제 모습이지만 예, 굉장히 그 열심히 예, 재미있게 예, 흥미롭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더 놀라운 게 우리 김내원 씨와 김혜숙 씨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길래 드라마 천일의 약속, 영화 해바라기, 그리고 이번 희생 부활자까지 세 번째 모자 호흡입니다. 이제는 그냥 모자 같겠어요. 어떻습니까, 내원 씨? 엄마 한번 불러볼까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 평소에 엄마라고 어머니 어머니 하거든요. 그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해바라기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나리오 보고 이 엄마 역할을 엄마가 해주실 시간이 우리 엄마가 해주실 시간이 있으려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희생부활자를 은폐하려는 국정원 요원 손영태 이번 역할 손영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나왔네요. 뭐 국정원 요원이고 얘기했던 저 미스테리한 스릴러 이거를 전담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저게 아주 저 뒤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티 안 내고 열심히 하는. 왜 웃어 너? 이제 음성이 너무 멋져서 아마 레원 씨가 왜냐면 레원 씨도 사실 음성이 굉장히 멋진 배우인데 좀 약간 제작 발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목소리에다 담배 필터를 끼고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어제 음성계 양대 산맥 쌍두마차. 예. 그래서 항상 뒤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죠. 감독님 어떤 면을 봤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를 주신 건가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동일 선배님의 눈이 무섭습니다. 예, 다른 연기. 아 그럼 사는 우리 집 사람은 뭐가? 그래서 처음에 미팅을 할 때도 굉장히 센 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이 손영태 역할에 따이겠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뭐 그 전에 작품들에서 어떤 그 유머코드가 좀 많으시긴 했지만, 곧 관객들이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나 하는 자신감을 좀 가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납니다. 전혜진 씨 사건의 진실을 쫓는다고요? 저는 경찰청 소속에서 나왔는데 저기 명숙이 이제 RV가 처음 나타나자마자 이제 긴급 투입된 경찰이에요. 그러면서 사건을 계속해서 쫓는? 네네. 아무래도 사건을 쫓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엮이게 되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내원 씨. 네. 저희 비 맞으면서 되게 열심히 찍었던 영화 희생부활자 10월에 개봉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전의 반전에 손에 땀을 쥐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최고의 미스터리 스릴러물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성동희 씨가 너무 적절한 말 해주셨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예, 저희 희생부활자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알보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렙탈리언, 시간여행자, UFO 이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해졌죠. 알보이 신조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휩쓸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희생부활자 저병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배님, 후배님, 감독님들 자신 있게 그 추운 날 비 맞으면서 찍으셨거든요. 정말 후회하십니다. 언제 개봉한다고 레오나? 10월 중에 개봉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정말 주거니 받거니 지금 전혜진 씨. 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